코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세미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좀 이상하다. 네,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녕하셔야죠. 네.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나저나 두 분이요. 예. 지난번에 박 대통령 결국 헌재 안 나갈 거다. 예. 변론 안 할 거다에 거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위원장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괜찮아요. 네. 진정하시고. 당황했어요, 지금. 네. 결국은 출석 안 하는 걸로 어제 최종 결정. 예, 예. 왜 이렇게 결론, 경론은 있었대요, 거기서. 갑론을 박은 있었다고 하는데, 대리인단 내에서. 결국은 이쪽으로 잡았네요. 그렇죠. 예, 뭐, 나가서 이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한테 설득력도 높이고 또 헌재 판결에도 유리할 거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건 매우 기능적인 태도이고요. 예, 예.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출석해서 얻을 수 있는 덕이 실익이 전혀 없죠. 잃을 게 더 예.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자기 대리인단도 뭐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그것도 장시간 토론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예. 거기 가서 뭐 질의를 받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대통령은 원래 좀 단독 찬스가 아닌 이상 노출 좀 자제하는 편이라 가지고요. 예전에도 대선 후보 때도 보면 대선 토론도 보면 단독 토론 한번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자기 주장을 완전히 혼자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예. 이런 걸 잘 활용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지금 보면 탄핵 그 국회 측 대리인단 같은 경우 보면은 예. 기세가 등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 칼날을 막아내기 힘들다는 판단도 현실적인 판단도 있을 결국은 겁니다. 결국은 한 예. 겁니다. 예. 이제 헌재 일정에 영향 줄 마지막 변수가 또 있을까요? 그 스케줄에 영향을 줄 천재 지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천재. 오늘 오후 2시죠. 오늘도 오후 2시에 이제 마지막 변론이죠. 예, 예.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잠옷 그 궁금하기도 한데요. 뭐 특별한 돌출 변수를 내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제 잠깐 네. 이제 언론사에 오보가 하나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대리인단이 총사퇴할 거다. 예, 예. 네, 총사퇴 카드를 꺼낼 거다. 이런 오보가 예. 잠시 돌아서 이제 막 어수선하고 술렁술렁했었는데 이 카드는 결국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뭐 만에 하나 오늘 진행 중에 또 어떻게 할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걸 꺼내기에는 이미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실제 심리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렇죠. 사퇴한다고 예, 한들 그런 카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안 되겠네 이렇게 아마 봅니다. 요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진행을 해보죠. 상한가 하한가. 아, 하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하한가에 누가 하나 꼽아 오셨을 것 같아서요. 허 소장님 하한가 누굽니까? 예, 저는 대통령 대리인다. 역시 네. 이준석 위원장.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꼽았습니다. 아, 결국은 그래요. 누구 얘기부터요? 대통령 대리인다. 허성무 소장님. 예, 지금 뭐 헌재 재판소 안에서나 밖에서나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지나친 막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뭐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그 말씀들 중에서 그 발언들 중에서 가장 참 듣기가 그랬다 싶은 건 개인적으로 어떤 발언? 일단 그 주심인 강인은 재판관을 국회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예. 법관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든지 예, 예. 크로멜 혁명 때 100만 명이 죽었다 뭐 이게 인용이 되면은 뭐 국민들 간의 대결로 아스팔트가 피로 적셔질 거다 아스팔트. 이런 건 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뭐 변호인이 아니라 예. 선동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법정에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법정 밖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어제 아래 토요일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토요일 집회. 예, 뇌물죄는 말도 안 되고 강요죄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물러날 사유도 안 된다. 이런 막말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뭐 헌재의 노예냐 지금 조선시대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선동을 하셨죠. 아니 헌재 결정에 복종하라니 우리가 노예냐. 헌재 결정에 복종하면 노예예요? 아까 그 크로멜 혁명 같은 것도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아, 그렇죠. 이런 절차를 만들어둔 것인데 예. 그렇게 언급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탄핵 사유에 대한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심리를 해놓은 상황 속에서 이제 대리인단이 할 게 없는 겁니다, 이제. 대리인단이 이제 더 이상 그렇죠. 법리적으로 뭔가 할 게 없고. 법리적으로는 해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하면서도 이런 무리수를 뜨면서 예. 사실은 이 법치주의라는 게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성립과 운영의 기본 원리잖아요. 물론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늘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강요하다시피 했어요. 언제나 악법도 법이니 법을 지켜라 그렇죠. 이랬던 분인데 예. 자신들이 불리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기존에 이제 보수
보수라든지 보수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분들, 우리가 뭔가 잘 몰랐지만 이분들은 법치주의를 존중할 것 같고 예. 뭔가 깊은 뭐 내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정말 그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예, 이분들의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할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가로 하한가로 예,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계시는 뭐 이분들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그러니까 탄핵이 네.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불복종 얘기 나오고 아스팔트 피바다 얘기가 피로 물든다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걸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대중과 뭐 접점 있는 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각자 이제 솔로 가수처럼 이제 한 건씩 하시는 거거든요. 보면은 제가 솔로 가수처럼.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원래 뭐 탄탄한 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조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인하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뭐 옛날에 영화 브레이브하트 같은 것만 봐도 앞에서 바지 내리고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예, 그렇게 할 예. 정도로 이제 강일원 재판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생각해도 헌법재판관이라는 대한민국에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분한테 물론이죠. 이건 막말에 가까운 수준의 것들을 던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갔지만 또 이해를 해보자고 또 한다면은 예, 예. 결국엔 조롱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막말을 통해가지고 헌재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얻어내가지고 아. 불복의 명분을 삼거나 아니면은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대리인단의 사퇴 예. 예를 들어 헌재가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인다 뭐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한 그 명분 쌓기 가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헌재가 나름 대응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명분도 맞아요. 별로 쌓아지진 않았습니다. 퇴정 조치도 안 했어요. 사실 퇴정 그렇죠. 조치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 그 네. 프레임에 말리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는 아주 의연하게 잘 대응을 네. 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어제 마지막에도 이제 대리인 측에서 헌재 쪽에다가 협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그런데 원칙을 잘 지켜냈다 그런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 결정 나기 전에 자진 하차할 거다. 네. 뭐 하야설 나오잖아요. 그런 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가능성 있다고 보죠. 3.1절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돌고 있는데. 예, 뭐 그런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쉽지가 않다. 왠가면 타이밍을 이미 다 놓쳤어요. 아. 그리고 하야에 또 실질적인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최소한의 대통령의 예우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구속 수사라든지 그런 건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그거는 뭐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그럴 거고요. 어차피 특검이 하지 않더라도. 일반 검찰로 넘어간더라도 다음에 수사는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예. 그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주는 여러 가지 대우는 예. 다 상실되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다만 막 역사적으로 딱 한 가지 탄핵된 대통령이 아니라 하야 대통령이다. 막 그런 정도 외에는 별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청취자 반응 지금도 막 들어옵니다만 하야 얘기 나오면 아주 문자가 뜨겁게 들어와요. 절대 하야 지금 하야 얘기할 때 아니다. 탄핵 결정 봐야 된다. 그렇죠. 국민들의 바람이 결과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자, 이준석 위원장이 꼽아온 하한가는 황교안 권한대행. 예. 일단 황대행이 그 특검 연장 승인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뭐 할 거면 일찍 안 할 이유가 없죠. 할 거면 늦췄다가 할 이유가 없고 안 할 거면은 질질 끄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 건 아마 황 총리께서 애초에 좀 뭐 진퇴양난의 지점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 꽤 오래 전에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좀 지연시켜가지고 예? 뭐 자연스럽게 연장 안 하는 형태로 결론 내자. 이미 결론은 났을 거다. 예, 제가 특검 쪽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제 뭐 우연히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 사실 한 일주 전부터 이제 신규로 뭔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마무리해야 돼. 뭐 시작해봤자 마무리를 못 지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뭐 사무실 정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기환 총리도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허 소장님도 결국은 예, 저도 그렇게 연장 봅니다. 안 예, 연장 안 해줄 것이라 보고요. 안 해줄 거다. 예,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성과가 제법 많은 편이에요. 특검 역대 예. 특검으로서는 뭐 흉내 낼 수 없었던 큰 성과도 거뒀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뭐 일반 검찰로 넘어갈 수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이제 정권의 향배하고 또 관계가 아니 뭐 성과를 지금까지 잘 냈지만 국민들은 그러니까 더 잘하라는 거잖아요. 30일 그렇죠. 더 줄 테니까 더 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국민의 바람이야 뭐 30일이 아니라 50일이라도 해서 이제 제대로 그렇죠. 그렇죠. 규명되는 역사, 진실이 밝혀지는 역사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 근데 황 총리는 이제 그걸 거부하고 지난주에는 시계 때문에 손목시계 때문에 떠들 수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원장. 사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대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시계까지 제작하는 것도 이제 대행을 해야 되냐라는 것도 잠깐 이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념 시계가 있을 순 있어요. 예. 기념품으로 예. 줄 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총리라고 찍혀 있는 게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찍힌 시계를 사람들한테 나눠줬고 예. 그걸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중고품 인터넷 시장에다가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20만 원에. 누가 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만 원 내놓으면서 알려진 거죠. 그렇죠. 그걸 내놓은 분도 정말 재미난 분이고. 그런 시계를 만든 총리 책도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우리가 얘기한 레어템이긴 한데. 아, 네. 희귀템이에요. 희귀템. 희귀 아이템이긴 한데. 그거를 뭐 우선 만들어진 것부터 태생적으로 잘못된 시계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아, 굳이 그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찍어가지고 시계를 왜 만들었을까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까요? 아니, 권한대행이라 하는 건 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그러니까요. 직책이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어떻게 문제가 되니까 권한 대응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시기에 찍는다는 것은 예의 염치가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두 대통령 권한 대응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것이 예전에 고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참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총리께서 물론 이제 대선을 조기 대선을 다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또 유력 주자로 황 총리를 꼽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견제가 들어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 좀 약간 돌출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약간. 의아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문자 주셨어요. 역할놀이 하는 게 지금 재밌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역할놀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일각에 있는 출마설에 따라 출마까지 하시면은 예. 더 이제 난감한 상황인 게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유일로 장관을 국가 수반으로 모실 거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또 특이한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좀 최근에 지지율도 하락세고 이러다 보니까 네. 대권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그러면 이런 모든 네. 의혹에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죠. 예, 예. 예. 지금 대권 탐나가지고 시계 만든 거 아니냐, 기념품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좀 입장 밝혔으면 좋겠다. 하한가 황교안 총리 주셨어요. 상한가로 가겠습니다. 누구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허성모 소장님 상한가는요? 네, 민주당 경선을 또 민주당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경선. 이준석 위원장은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약간 뜬금없이 있지만 김종인 전 대표를 김종인 골랐습니다. 전 대표 상한가. 요거는 예. 그럼 민주당 경선 얘기부터 해보죠. 허성모 예. 소장님. 예, 어제 오후에 그 97만 명까지 지금 등록이 됐어요. 100만 명 넘었대요. 예, 예. 100만, 이제 100만 명 넘었죠. 아마 밤 사이나 오늘 넘었습니다. 아침 사이 돌파가 되었을 예, 돌파했답니다. 이렇게 가면 뭐 200만 돌파는 제가 볼 때 아주 수월한 일이 아닌가. 심지어는 그 이상도 좀 가지 않겠느냐. 오히려 당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이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들거든요. 아, 비용 걱정할 정도로. 경선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야. 뭐 그럴 정도면 사실은 이게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뭐 헌재가 아직 뭐 재판을 완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는 아주 꿈틀거리고 역동성이 있어서 뭐 민주당의 경선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역선택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요? 왜냐하면 역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직화되고 능동화되어야만 역선택을 위해서 어느 집단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예. 지금 여권 전체가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도 모르고 아. 전혀 조직화되지도 않고 그런 역동성도 없어요. 그런데 예.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있겠지만 조직적인 참여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 사실 방향을 바꿀 정도 안 될 그렇죠. 거고. 그래서 역선택하겠다고 그 이제 카페에 글 올리신 분들이 예. 우선 신청을 했는데 누구 뽑아야 되는 거냐고 서로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민주당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말로 출박단체 이제 이런 데서 예. 뭐 보수 쪽을 예. 선호하시는 분들이 예. 예. 어떻게 민주당 그 경선 역선택해 보려 가셨다가 그래 하란 들어서 등록은 했는데 문재인을 찍는 게 유리하냐 안희정을 찍는 게 유리하냐 우리한테 뭐 이런 질문을 서로 올리시는 누구 상황이다 뽑아야 보니까 돼? 그래. 하나를 밀어야 되는데 누구 밀어야 돼? 이재명 후보는 좀 서운한 이야기긴 한데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저는 네. 뭐 역선택이 아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방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역선택으로는 일단 없다. 이렇게 큰 단위에서는 더더구나 역선택으로는 없고 작은 단위에 뭐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서도 역선택 때문에 여론조사할 때 굉장히 장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역선택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려는 일단은 뭐 저 이제 말끔히 씻어진 것 같고 문제는 후보 간 토론회를 놓고 네. 주말에요. 민주당 서버가 잠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항의 글이 쏟아졌어요. 그렇죠. 뭔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 전에 토론회를 좀 많이 갖자라는 게 뭐 이재명, 안희정 이런 후보들의 주장인데 선관위에서는 두 번 결정했죠. 예, 예. 라디오 우리 시사자키에서 한번 합니다. 3월 3일에 첫 민주당 경선 토론회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막 더하자 더하자 하니까 인터넷 TV에서 토론회를 하나 더 잡았습니다. 그 두 개가 다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성,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 운운하이 달래듯이 떡 하나 주는 것처럼 좀 하나 더 늘리고 뭐 이런 식이다.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선관위가 완장을 차고선 지금 일방적인 결정하고 있다. 예, 후발주사 내지는 뭐 2, 3위 주사는 당연히 그런 뭐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늘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1위 주사 입장에서는 좀 더 조심스러운 게 맞는 거고요. 예. 다만 지금은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도 이제 인터넷을 통한 토론을 하나 늘린 거고요. 근데 탄핵이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로 또 반복적으로 TV 토론을 벌이는 것은 또 국민들로부터의 그 느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는 선관위의 모습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재명이나 안희정 후보 측의 주장도 옳은 주장입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나면 대신에 이분들이 주장을 받아서 좀 더 활발한 토론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가 경선이 엎어지거나 이 정도 갈등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그럴 갈등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이재명이 당내의 진보를 자처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은 중도고 그다음에 안희정은 보수를 자처하고 있어서 이 세 분이 아주 조합이 지금 잘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은 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이후에 많이 받아주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보면 부러우시죠, 솔직히. 뭐 저희도 해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부잣집 역할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부잣집 잘 되는 집도 나름 고민. 부잣집 부잣대로 소외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래도 뭐 부자로서 고민하는 게 낫지 가난해서 고민하는 것보단. 아니 근데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바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더 황당한 게 옛날에 친박이 독점하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잘 되면 또 좋은 거지만은 또 독점하는 사람 나오면은 나중에 그게 또 한이 됩니다 또. 소외된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콩반 쪽 나눠 먹는 게 일상화되지만은 누구는 가난한 집이 우회는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골라온 상한가는 김종인 전 대표를 골라오셨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 탄핵이 가시권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엔 대선을 조기 치른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면은 결국엔 지금부터 메시지 전쟁입니다. 메시지 전쟁인데 지금 특이하게도 지금 이번 선거는 킹메이커들보다 킹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는 그런 선거거든요. 메이커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메이커들이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사실상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노장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안희정 지사 쪽 같은 경우도 보기에는 메시지 전쟁이 수월하진 않아 보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직접 나서서 하는 메시지가 그리 강렬하지 않다. 효과가. 뭐, 그리고 안 지사가 워낙 젠틀한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뭐, 이재명 시장님처럼 뭐 세게 치고 이렇게 한일 못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책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정치 메시지를 간결하게 풀어가지고 대응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다. 사실 문재인 대표 쪽도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워낙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 이제 역할이 침대 축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히려 할 말도 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침대 축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지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골을 넣어야 이기는 치고 나가야죠. 승부 거기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은 메시지 또는 이슈메이커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미 구애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이라 표현 좀 그렇지만 나와 있는 가장 좋은 이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과 정치 쪽에서 메시지를 다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안희정 지사 쪽에서 김종인 전 대표 구애하는 건 이미 공식적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공개적이고. 또 있어요? 구애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아까 정병국 대표 출연하셔가지고. 바른정당.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정병국 대표님 잘 하시지만은 김종인 대표같이 메시지가 강한 분을 모시자는 얘기가 바른정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잠깐만요. 예. 바른정당 내에서 얘기할 때, 야, 우리 이렇게 지지부진해선 되겠느냐, 김종인 전 대표 모셔오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가 근데 지금 뭐 나이가 있으시고 하니까, 뭐 옛날처럼 선대위원장 하시라고 오시려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사실 조합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인데, 딱 김종인 대표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가 좀 메시지 전쟁을 펼칠 수 있는. 누구라도 할 때 김종인 전 대표 이름이 나왔다는 이름 많이 거잖아요.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당이든지 이런 이슈 메이커, 메시지 메이커에 대한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라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은 독일 다녀와서 바로 입장 내놓겠다. 네. 순교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독일 갔다 온 지 한참 됐거든요. 이게 마음에 졸이게 하는 게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2012년부터 해가지고 선거에서 다 맞췄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점쟁이 문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김종인 장관님도 승리의 화신입니다. 승리의 화신. 예, 가는 데마다 다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 모시려는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 몸값 올리는 겁니까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승리의 화신이라 볼 수 있는데 언제나 예. 되는 데만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어디가 되는 줄 알고 판단하는 것도 능력인데. 그럼 지금 되는 후보를 지금 판단이 안 되니까 자꾸 판단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제가 볼 때는 안희정이 가능할까 어떨까 이런 거 지금 판단이 안 쓰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으로선 제일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는 뭔가 약간 관계가 서먹해졌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가 서먹하게 해준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서먹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분이 경제민주화 브랜드를 가지고 그동안 뭐 수십 년을 지금 해 오셨는데 예, 예. 지금 그 경제민주화 브랜드의 내용의 핵심이 상법 개정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내용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미 예.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를 계속 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제 브랜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의원처럼 저렇게 평가하는 것도 맞지만 예. 또 다른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 예전 같지 않다. 본인도 판단이 지금 느려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두 분 김종인 전 대표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하세요? 소장님. 사실 솔직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판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가장 자연스러운 건 문재인 대표가 예를 들어 다시 손을 내민다면은 그리고 좀 파격적인 조건 내민다면은 그게 선거사되겠지만 안 그러면 안희정 지사 쪽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문 대표가 급하게 손 내밀 이유가 있나요? 아니 문 대표도 손을 내밀고는 싶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오시게 되면은 이분의 경제민주화 브랜드가 문재인 캠프의 브랜드화 돼버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보다도 더 강력한 경제민주화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게 묻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있습니다. 아까 김종인 대표를 승리의 화신이라고 묘사했는데 사실은 이분 버리고 나서 실패한 분이 더 많습니다. 네. 그것도 의미심장한 예. 의미심장한 발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닥 상한가보드에는 민주당 경선과 김종인 하한가보드에는 황교안과 대통령 대리인단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죠. 새미래 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